열애 공개 이후 공식 활동이 뜸했던 이효리 씨가 지난 9일 한 동물보호 시민단체의 연말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녀의 애완견 순심이도 함께 했는데요. 이효리 씨의 모습을 생방송 스타뉴스가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강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연애설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선상에 나선 이효리를 생방송 스타뉴스가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지난 9일 이효리는 한 동물보호 시민단체 연말 파티에 애완견 순심이와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작년에 카라고 하는 밤에 인사드렸었는데 딱 1년이 지났네요. 이날 파티는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후원금을 모으는 자리였는데요. 방송인 안혜경이 사회를 맡았고 가수 배다해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효리는 동물 애호가답게 동물 사랑 실천에 대한 각오를 내비쳐 호응을 얻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한 해였다고 생각하고 이제 뭐 시작된 거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시민단체 회원들과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는가 하면 저는 보고 붙지 마요. 저는 보고 붙지 마. 경품 추첨과 가위바위보 게임 등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치워, 치워. 가위바위보. 달콤한 사랑에 빠진 이효리는 행사 내내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쓸어 넘길 때마다 커플링 의혹을 사고 있는 반지도 포착됐습니다. 순심이 엄마 이효리 곁에는 언제나 순심이가 함께인데요. 순심이는 낯선 사람이 이효리 곁으로 다가오면 크게 짖으며 경계했습니다. 최근 이효리가 순심이와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는 모습이 생방송 스타뉴스 카메라에 단독으로 포착됐습니다. 당시 취재진은 커플링 의혹과 결혼설 기사 등 이효리와 이상순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각종 추측들을 확인하기 위해 이효리를 찾아갔었는데요. 직접 만난 이효리는 근황을 묻는 질문에 끝까지 대답을 아꼈습니다. 효리 씨,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한마디만 여쭐게요. 효리 씨 어떻게 지내세요? 당시 화장기 없이 수수했던 모습과 달리 연말 파티에 참석한 이효리는 검은색 웃옷에 베이지색 치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어 진정한 패셔니스타로서의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이효리는 행사가 끝난 뒤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은품도 챙겼습니다. 톱스타답지 않은 인간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이상순은 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 12일 환경재단이 주최한 2011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시상식에 참석하는 등 공식적인 행보에 나선 이효리. 앞으로도 계속 좋은 소식과 행복한 모습 기대해봅니다. Y스타 강주영입니다.